주부 소소물입니다. 오늘은 웬만한 물건들 쉽게 공중부양시킬 수 있는 다이소 꿀템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어디든 붙이기만 하면 되는 후크걸이는 먼저 주방 하부장 문 안쪽면에 붙여두고 주방 도구들을 걸어두면 허리를 숙이지 않고도 쉽게 물건들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고 자주 사용하는 채반도 걸어놓고요. 냄비 받침대도 걸어놓고 사용하면 주방 상판을 더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후크걸이는 어디든 쉽게 붙일 수 있어서 상부장 쪽에 붙이고 수세미 등을 걸어놓으면 바람에 잘 건조돼서 좋아요. 화장실에는 어느 집이나 청소용품을 두기 마련이죠. 이 후크걸이를 이용해 더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뒷면 접착제를 녹여준 후 원하는 위치에 붙이고 잠시 20초 정도 두면 강하게 잘 부착됩니다. 세면대 기둥 양쪽 면에 청소용품들을 이렇게 쏙 걸어주면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건조도 잘 되고 좋아요. 이런 청소용품들을 후크걸이에 걸어두니 안 보이고 깔끔하죠? 여기는 침실인데요. 커튼끈을 고정하려면 이곳에 나사를 뚫고 커튼 거리를 부착해야 하지만 굳이 구멍을 내고 싶지가 않아서 이렇게 후크걸이에 커튼끈을 걸어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어디든 걸어두고 사용할 만한 곳은 이 후크걸이 하나면 해결되더라고요. 이쪽은 지난 다이소 추천템 영상에서 잠시 보여드렸었죠? 화장대 바닥에 올려진 물건들을 착착 걸어주기. 마지막은 거실인데요. 겨울엔 베란다가 추워서 식물들을 거실로 들여왔어요. 그중 걸어두고 기르는 행잉 식물들은 실내에 딱히 걸어둘 만한 곳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햇살이 잘 들어오는 쪽 천장에 후크걸이를 붙여주면 행잉식물 걸기용으로 아주 좋아요. 행잉식물 어떻게 굴지 하셨다면 이 후크걸이 사용해 보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함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